KBS 라디오 특집 2부작 대동강수 한강수 민요로 만나다 제2부 민요로 남북의 길을 열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우리는 어제 KBS 라디오를 통해서 처음으로 북한 가수가 부른 여러 곡의 민요를 들어보는 아주 소중한 만남의 시간 가졌는데요. 마침내 남북이 민요로 만나는 새날을 열게 된 것입니다. 포용역이네요. 저는 여기 노들감기 나는데 너무 노들감기 하고 싶었어요. 조금 할까요? 네. 좋습니다. 시간 없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노들감기 네. 제가 너무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노들강변 봄버들 휘휘늘어진 가지에다 무정 세월 한허리를 칭칭 동염에 이어볼까. 이야, 좋습니다. 진짜 저는 너무 좋아해요. 네. 북한변은 머지않아서 북한 사람들과 우리 또 네. 김영림 명창과 함께 아리랑 이어서 두 번째 곡으로 노들강변 부르는 날 네. 진짜 빨리 올 것 같은데요. 근데 저도 소리를 하지만 어쩌면 또 이렇게 간드러진 게 정말 명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김영림 명창이 선창하시고 수천 명이 따라 부르고 따라 같이 부르고 아, 합창으로 대합창이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날 저희도 손꼽아 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사회를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소리 하셨습니다. 소리도 하시고요. 네.